오늘부터 일주일은 성차별을 극복하고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뜻을 기리는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이런 성평등의 의미를 새기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충북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박미영 기자입니다. 성평등 한마당 행사가 펼쳐진 청주의 한 대학입니다. 여성단체 회원 50여 명이 합창단원으로 무대에 올라 관객과 함께 평등과 평화를 노래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충북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화숙을 기리는 연극도 선보였습니다. 우리 이화숙 동지는 말이야 독립운동단체의 핵심 인물이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삶의 여정을 지역 여성단체 독서반 회원들이 몸소 연기합니다. 노동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빠들의 육아 경험담 소개에도 큰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아빠를 좋아하는 아들이어서 정말 고맙다. 사랑해. 여성 시민단체와 경찰, 대학 등 20여 개 기관단체가 성평등과 안전정책을 소개하는 장도 펼쳐졌습니다. 양성평등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요. 더 좋은 충북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걸 같이 확인하고 또 서로 이렇게 즐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밖에 충북 여성영화제가 내일까지 청주에서 열려 다양한 여성의 삶과 주체성을 담아낸 영화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 등이 이어집니다. 또 청주 출신의 작곡가 박영희 등 세계적인 여성음악가를 조명하는 클래식음악회가 내일 오후 청주 동부창고에서 개최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